눈에 보이는 땅의 면적은 작지만 보이지 않는 금융의 면적은 무한한 나라. 세계 무역 경쟁력 1위. 아시아의 금융 허브 싱가포르. 세계적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에서는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미래를 향한 과감한 투자를 벌이고 있다. 유럽 경제가 흔들리니까 유럽에서 돈이 오고, 그다음에 중동이 흔들리면 중동에서 돈이 오고, 아프리카 흔들리면 또 아프리카에서 돈이 옵니다. 그래서 그 돈들이 여기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 모인 돈들이 다양한 용도로 다시 쓰이죠. 여기서 금융 투자도 이어지고, 그다음에 각종 인프라에 다시 투자가 되고, 플랜트 등에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투자가 그 돈을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싱가포르의 땅 위에 상생금융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한국인들이 있다. 쇼핑의 중심지 오차드 로드. 야경이 아름다운 클라키. 요즘 싱가포르의 번화가에 가면 새로운 한류를 만날 수 있다. 바로 K-POP에 이은 K-푸드의 열풍. 싱가포르의 금융가에도 K-푸드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난해 5월 마리나베이 파이낸셜 센터점에 문을 연 한국의 비빔밥 전문점. 건강과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은 고소득 전문직 고객들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Yeah, I like it because it has a lot of vegetable and it's very healthy. So that suits my taste very well. K-pop 가수들이 자주 찾는 장소라 호기심에 왔다가 K-푸드의 맛에 빠져버렸다는 싱가포르 사람들. Spicy and yet not very spicy. It suits my palate very well. 싱가포르 현지에서는 그 K-pop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한국 음식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는 이보다 먼저 시작된 한류가 있었다. 창의공항, 선택시티, 네플즈시티 같은 건설 한류. 싱가포르의 랜드마크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도 건설 한류의 대표적인 예다. It's amazing. Yeah, I was very impressed. I really liked it. It sounds like amazing for some people. And yeah, we've never been up on the top, but we'd love to go. 지금도 싱가포르 곳곳에는 여러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현장을 유심히 지켜보면 꽤 많은 한국의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좁은 땅 위에서 공사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계에 다다르지 않을까? 전문적인 글로벌 금융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아시아 최고의 교육기관,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이곳에서 만난 세계 금융 전문가의 대답은 간단했다. 싱가포르는 원래부터 인프라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각종 건설 사업을 벌이고, 또 길도 뚫고, 새로운 그 공원도 만들고, 또 그 카지노 같은 것도 다 만드는 것들이, 그런 미리 인프라를 많이 해놓은 그 바탕에서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싱가포르 건설 시장에서 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 기업.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여기 싱가포르에서 활약하는 한국 기업의 힘을 몸소 느끼는 사람이 있다. 22년째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구용회 씨. 그의 사업 아이템이 바로 그 증거라는데. 기초공사용 콘크리트 파일입니다. 그 싱가포르 동남아는 지반이 약해서 기초공사가 없이는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에는 그 기초공사를 하게 되는데, 기초공사용 파일을 저희가 전문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약한 지역 특성상 웬만한 주택을 지을 때도 콘크리트 파일을 사용한다는 싱가포르. 고용혜 씨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콘크리트 파일 업체의 에이전트를 맡으며 싱가포르의 여러 건설 현장과 연결시켜주고 있다. 이곳에서 품질은 곧 신용.
항상 우수한 제품을 만들어내는 관리 능력 덕분에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이 그를 통해서 건설 자재를 구매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와서 많은 그 프랜트 쪽 공사를 많이 하심으로써 저희 매출이 많이 늘었죠. 그래서 재작년에는 처음으로 5천만 불을 저희가 넘었었습니다. 주문이 많아지다 보니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는 말레이시아 업체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고 있다. Korea, many Korean concern company come to Singapore. We ICP have supplied many projects and we are great to participate in all the projects that this Korean concern company involved in. And our business has been growing and growing in Singapore especially. We are very glad that this cooperation will bring the benefit to both of all the countries, Malaysia, Singapore and Korea.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을 납품하는 콘크리트 파일.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하는 EPC 형태가 많아지다 보니 각 건설사와의 신뢰는 기본. 그에 대한 영향력도 커지고 있다. 이런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드는 대표적인 현장. 6개 섬을 매립해 하나의 섬으로 만든 주롱섬. 주롱섬 석유화학단지 내 55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한국 기업의 기술로 대규모 석유화학 생산 공장이 세워지고 있다. 이곳이 바로 주롱 아로마틱 콤플렉스 프로젝트. JC 프로젝트는 아로마틱과 석유 제품을 연 450만 톤을 생산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 투자 금액 24억 불 중 우리 회사인 SK이시가 10억 불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로마틱이란 향기가 나는 석유화학 제품의 일종으로 페인트, 세제, 방향제 등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쓰이는 고부가가치 제품. 한국 건설업체의 싱가포르 진출 사상 최대 규모, 최대 금액으로 꼽히는 거대 사업인 만큼 그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언뜻 보면 거대 로켓처럼 생긴 이 부품이 바로 주롱 아로마틱 콤플렉스의 핵심 구조물, 자일렌 분별 증류탑이다. 아로마틱 물질을 1차로 증류하는 역할을 하는데 한국의 기술력으로 직접 만들어 이곳 싱가포르까지 공수해 온 것이다. 이제 기술력이 필요한 초정밀 설치 작업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네, 오늘 저 자이렌 스프리타 직경이 8m, 무게가 1150톤, 길이가 108m 자이렌 스프리타를 한 달간의 대례 사업을 거쳐서 오늘 저 설치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파트 41층 높이와 대형 버스 100넉 대의 무게인 초대형 증류탑. 이는 싱가포르 플랜트 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조물인데 골리앗 크레인으로 들어올려 하나를 설치하는 데만도 고박 12시간. 다른 안쪽에서는 배관 작업이 한창이다. 석유화학제품 공장에서 중요한 공정 중의 하나로 인체에 비유하면 혈관과도 같은데 혈관의 길이가 어마어마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일반이 생각하실 쉽게 이해가 되신다면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파라자일렌과 벤젠 같은 아로마틱 종류와 디젤 같은 정유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이렇게 완성된 것은 이후 계열사를 통해 유지와 관리되며 또 다른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의 사업 수익성이 극도로 저하가 돼가지고 회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거를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그 EPC만이 아닌 그 사업 저희 발주처에게 다른 그 사업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저희 EPC의 수익성이라든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제 방안을 생각하는 게 TSP 전략이죠. 치열한 입찰 경쟁 대신 기업이 주주로 함께 참여하면서 프로젝트 기획에서 자금 조달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새로운 사업 방식. 아로마틱 생산에 대한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던 SK건설.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하지만 2008년 갑자기 들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은 갑자기 필요하게 됐다. 접어야겠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이 사업이 굉장히 장기화되겠구나. 근데 건설회사가 공사를 하는 게 기본인데 공사를 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늘어지다 보니까 회사 전체로도
좀 사업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 사업을 해야 될 사람들은 새로운 프로젝트가 계속 나오고 계속 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인력을 또 효율적으로 배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었었죠. 불안한 상황 속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한국수출입은행이 적극적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원료 공급의 안정성이라든지 설비의 규모, 또 제품의 시장성, 그리고 그 지리적인 강점 이런 것들에 이 사업의 그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SK건설의 검증된 시공능력과 SK그룹의 전반적인 사업 수행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싱가포르와 한국을 끊임없이 오가며 여러 가지 검토와 조율 속에 진행된 금융지원. 사업 방식이 바뀌면 그에 따라 금융지원 방식도 적절하게 바뀌어야 한다. 야근은 기본, 주말도 반납하며 철저히 준비를 해나갔다. 한국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며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을 리드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 SK그룹을 비롯해서 8개 사업주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업주 간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 또 수출입은행의 보증을 받아서 대출을 제공하는 상업은행만 해도 11개나 되었기 때문에 금융협상에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했습니다. 2010년 비로소 사업이 시작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은 6억 2천만 달러의 금융을 지원,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의 입지를 강화했다. 주롱 아로마틱스 프로젝트를 갖고 저희가 얘기할 때 한국의 기술하고 한국의 금융이 그 세계 시장의 정점에서 만나서 이루어진 첫 번째 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사업과 경쟁력 높은 금융 구조로 세계적인 영국의 금융 전문지 파이낸스 인터내셔널에서 2011년 올해 프로젝트에 선정됐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 방법으로 6개의 상을 더 받으며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렇다면 실제 건설 현장은 어떨까? 공사가 시작된 지 어느덧 3년, 현재 공정률 60% 정도까지 완료된 상태다. 주요 핵심 기기를 설치하는 요즘에는 현지 싱가포르 협력업체 담당자와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약간의 실수도 생기지 않도록 수시로 체크하고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서로 다른 문화에서 온 직원들이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공사를 만들어가는 현장. 3번은 그렇게 되면은 저 파이어폭풍이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싱가포르 이제 민족이 다양하다 보니까 인디언 친구들도 있고 중국 친구들, 방글라데시, 필리핀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은 그 친구들하고 이제 문화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좀 습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다 가지각색이고 그래서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해주면서 이렇게 일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근데 좋은 점은 이제 여러 가지 문화를 익힐 수 있다는 거. 인디안 문화, 뭐 이렇게 방글라데시, 뭐 이슬람 문화, 말레이시아, 뭐 필리핀 그런 문화들을 모두 이렇게 같이 그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주롱 아로마틱 콤플렉스에는 24개의 국내외 협력업체와 총 3천여 명의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현지 협력업체에서는 한국의 기술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In this project, it's the first time I actually work with Koreans. So from this, actually, we learn a lot from the Koreans. Actually, there's a very good system. System is properly laid out for us to follow. And whenever we have problems, actually SK always lend a helping hand, give us advice, and to help us on the construction works whenever it's needed and required. So overall, till now, we have already completed the civil works to 85% of the project. So far, we have been working nicely, coordinating well. 각기 다른 나라에서 모여 한 뜻으로 만들어가는 주롱 아로마틱 콤플렉스. 그 효과는 어떨까? 10억 달러에 가까운 EPC 공사를 우리 건설업체가 수주를 했고 그 중에서 기자재를 공급하는 국내 중소협력기업의 또 상당 부분 간접적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SK그룹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플랜트 운영 수입과 배당 수익을 모두 합하면 총 15억 달러 내외의 외화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건설 프로젝트 사업. 현재 많은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해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2017년 4월 개통 예정인 터키 유라시아 해저 터널,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가르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5.4km 북측 해저 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벌인 최대의 토목공사로 꼽힌다. 여기에도 2억 8천만 달러의 금융 지원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한국 기업들의 신흥시장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인프라 건설은 SOC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많이 진출을 했고 이왕에 많이 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갈 거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은 상당히 우리가 더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지원할 지역이죠. 해외 진출은 단지 대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근에는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금융 시스템도 마련되고 있다. 저희 수출입은행은 우리나라 최초로 이러한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시작하였으며 작년 말까지 251개 기업을 육성 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싱가포르 북부 앙모키오에 위치한 한국 기업 네페스. 최근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부쩍 바빠졌다는데. 이곳에서 생산하는 것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는 비메모리 반도체. 2005년 싱가포르에 자리를 잡은 이후 지금은 약 2만 5천 장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500억 정도의 매출을 보이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곳이다. 저희 제품은 핸드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모바일 기기에 탑재되기 때문에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는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이라든지 글로벌 파운드리, 프리스케일 같은 기업들과 동반자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진출 초기 기술 진입 장벽으로 어려움도 많고 고비도 있었다. 이때 시기적절한 금융 지원은 회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됐다. 저희들이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되고 난 뒤에 장기 저리 융자를 저희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들은 적기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의 어떤 기반을 마련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전략적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는 한국 수출입은행. 지난 1월 16일에는 수출 기업, 수출 유관 단체 등 200여 개, 400여 명을 초대해 상반기 핵심 전략 설명회를 가졌다. 고객 기업과의 어떤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기회입니다. 해서 고객 기업 입장에서는 수출입은행의 여신 전략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향후 해외 진출 방안이나 해외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가다듬는 실물과 금융의 어떤 만남의 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총 9개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하면 각 기업들도 각자 상황에 맞는 금융을 보다 쉽게 선택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이제 금융기관도 먼저 다가가서 함께 의논하고 해결하는 동반자로서 그 역할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수출입 기업에서 저희 관련 사업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또 얼만큼 더 잘 서포트해 줄지, 작년하고 다른 점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올해 목표 세운 프로젝트에 과연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금융 지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일단 수출입은행 측면에서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먼저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있었지만 현재 실제적으로 있던
일을 풀어나간 데 있어서 접목은 많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접목의 고리들을 많이 찾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강력한 해외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방식의 금융 지원을 해온 수출입은행. 이런 노력으로 2013년 1월 세계적인 금융 전문지 프로젝트 파이낸스 인터널에서 2012년 최우수 공적 수출 신용기관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제는 그동안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금융이나 사업을 대상으로 해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발굴 및 금융자문추선 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금융자문실을 금융자문부로 확대 운영 중이다. 실제 2011년 설립 이래 발전 플랜트 등 전 세계 총 20건의 사업에 금융 자문을 하는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요즘은 프로젝트 규모가 초대형화되고 사업구조 복잡해져서 과거와 같이 대출만 지원해서는 저희가 그 금융 어떤 경쟁력을 가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금융기관의 자금을 모아서 수출입은행이 금융 주선을 해서 전체 자금을 지원하기도 하고요. 또 사업 초기 단계부터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 구조를 짜준다든지 자금 조달 계획을 세워준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금융기관으로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세계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지면서 전 세계 굵직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글로벌 로펌 회사에서 직원들을 한국수출입은행에 파견 근무를 보내기도 한다. They seem ready to go into lots of different countries and not just, as it were, the safe countries, but they seem keen to go into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nd I think they seem to want to help like Korean exporters and also sponsors in any way they can and try and, I think, create different products so they don't just stick to one type of product. So I think they're very important for the global project finance market and Korean exporters. 금융이란 날개를 달고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한국인들.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앞서 나가는 방법으로 이들이 선택한 것은 상생이었다. 그리고 이들의 뒤에는 늘 든든한 동반자 한국수출입은행이 있다. 한국 파이낸스 오렌지라는 게 결국은 해외 네트워크 가진 금융기관들하고 어떻게 여하이 잘 협조해서 자금을 조달하느냐이기 때문에 해외 네트워크를 얼마나 많이 갖느냐. 우리가 36년 됐거든요, 수출입은행. 이게 다른 EA보다 역사도 좀 오래됐고 그런 해외 네트워크가 굉장히 잘 돼 있다. 그래서 우리 우수한 인력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